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도 뭐 사실 별다른 건 없어요. 평소처럼 정신 한 5천만 년 나간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. 비록 아직 결혼 이야기도 안 나왔지만 저는 반드시 결혼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새벽 3시에 몇번 찾아간 건데 결국 그지 같은 시자지를 오지게 당하고 왔어요. 원지 예비 시누이가 이거 시자질 하는 거 맞죠? 참고로 맞춤법만 수정해 온 겁니다. 문장 자체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. 그래야 이 스니의 정신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제목에는 예비 시누이라고 썼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희 커플 사이에 아직 결혼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. 그렇지만 나중에 반드시 꼭이 사람과 결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. 왜냐면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빠거든요. 그래서 그냥 편의사항 예비 시누이라고 썼던 거예요. 여하튼 이번에 제가 오빠랑 어쩌다가 말다툼이 생겼고 좀 제가 말을 심하게 했어요. 그러자 화가 났는지 오빠가 갑자기 새벽에 일을 나간다면서 톡 하나만 보내고 단톡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. 톡방을. 그런데 가끔씩 오빠가 새벽에 일을 나가기도 하고 좀 일이 그래요. 아무튼 제가 뭐라 한 것도 있고 뭔가 좀 불안정해서 그래서 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일을 핑계로 오빠랑 저하고 통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뭔 말인지 모르겠죠. 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래가지고 사실 새벽 3시쯤에 오빠네 집을 찾아갔거든요. 전화를 하다가 오빠가 갑자기 나가버려야 한다면서 톡도 씹어버리고 그런 것 같길래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오빠네 집을 찾아간 거였어요. 새벽 3시에요. 그런데 집 앞에 도착을 하니까 오빠 대신 오빠의 누나가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한테 그냥 언니죠. 아직 결혼 이야기도 안 나왔으니까요. 그런데 이 언니가 참제 얘기를 들어주면서 적당히 전화도 빌려주셨고 했는데요. 저는 자꾸 전화를 빌려서도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집에 세 번쯤 왔다 갔다 했는데 새벽 3시에. 세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때이 언니가 저한테 야, 너 진짜 제정신이냐? 이쯤 되면 좀 가라. 오지 마. 눈치 없어. 너 이러다가 또 오면 네 번째다. 이랬어요. 사실 이때 새벽 3시가 넘었는데 하도 통화가 안 돼서 자꾸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. 걱정이 돼서요.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연속적으로 세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한 거였어요. 맨날 그러는 거 아닙니다. 이거 어떤가요? 저 지금 예비 시자질 당한 거 맞죠? 아니, 정말 갑자기 저도 오빠한테 톡을 씹히는 걸 당해가지고,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그런 건데, 이 언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, 뭐랄까, 어? 저는 당연히 같은 여자로서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,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되고, 또그 언니가 저한테,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엄청 좋다가도 갑자기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엄청 나쁘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게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혼할 것처럼 하다가도 헤어질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질 것 같다가도 나중에 네가 내 올케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야.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의 좀 지켜라. 이랬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땐 시자질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언니 말로는 뭐꼭 헤어져라 이런 건 아니고 혹시 앞으로의 미래는 모르지 않느냐 뭐 이런 뜻이었다곤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시자질 같아요. 지금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? 참고로 이때 보니까 진짜로 오빠는 나가고 없었고 언니랑 언니네 어머니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오빠의 어머니 말이죠. 이거 시자질 맞죠?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. 야, 너는 글 쓰는 법부터 다시 배워라. 아니, 이게 뭔 개소리냐, 지금? 어? 너는 이말 알아듣겠냐? 2번. 만약 내가 네 남친의 누나였으면 면상이 되고 바로 쌍욕 박았다. 아니, 새벽 3시에 남의 집을 자꾸 가는 게 그게 사람 새끼냐?
어? 주작이야 뭐야? 예비 시저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이 거지 같은 게 이씨. 테이. 3번. 뭐라고? 새벽 3시에 남의 집을 계속 찾아갔다고? 이야, 이게 제정신으로 할수 있는 짓거리냐? 병원을 가라, 제발. 너 그러다 진짜 큰 사고 치겠다, 이씨. 4번. 부디 너 혼자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길 바랍니다. 미친, 뭐라, 예비신우. 그리고 뭐, 이게 시자질이냐고? 미친 거요? 야, 그냥 다 됐고 필요 없으니까, 너는 어디 가가지고 글 쓰는 법이나 다시 배워와. 아니, 나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, 3번이나 읽었다, 3번이나, 이씨. 5번. 저기, 쓰니, 나 이거 놀리는 거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, 나 어디 많이 아프고 모자란 사람이야? 말투도 그렇고 글쓴 꼬라지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것 같은데, 게다가 이런 거지 같음이 네가 쓴 글에서도 확 느껴지는데, 실제로는 어떨지 감이 상상도 안 된다. 아유, 남자가 도망간 거네. 6번. 글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거기다 망상까지 지능이 개 처참하구만. 끌끌끌끌끌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. 역시 시어머니는 믿을 게못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. 저 지금 결혼 5년 차. 아이는 아직 없으며 남편과는 평소 싸우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며 그냥저냥 잘 지냈어요. 그리고 시어머니, 결혼 차부터 우리한테 아무런 간섭도 없었고, 또 저랑 따로 둘이서 만나가지고 데이트도 할 정도로 둘이 나름 각별해요. 가끔 전화 통화도 1시간 정도 할 정도로 성격도 되게 잘 맞고, 그냥 이유도 없이 친하게 지냈거든. 그랬는데, 이번에 남편이랑 싸우고 이혼 이야기가 나와서 전화로 상담할 때, 어머님, 이거 어떻게 해요? 라고 물었더니, 내가 찾아가서 뜯어 말릴게. 너는 이혼 안 한다 하고 무조건 버텨라. 이혼은 절대 안 된다. 너는 며느리가 아니고 내가 진짜 딸처럼 생각을 한다. 등등등. 엄청 든든한 버팀목처럼 말을 해줘서 나 기분 좋았거든.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에요. 저랑 2차전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엄마한테 나 정말 많이 참았어. 이제 진짜 끝이야, 엄마. 이런 말을 했나 봐요. 그랬더니 시모도 내편 들어준다던 시모도 바로 태세를 바꾸는 거야. 싹 바꾸더라고. 아이고 아들아, 그랬구나. 엄마가 미안하다. 나는 너희들 결혼 생활을 모르니까 그래, 너희 둘이 알아서 잘 해결을 봐라. 이러면서 선을 딱 그어버리고 저랑 점심 먹기로 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. 만나기로 한 당일을 취소를 해버리더라고. 진짜 내가 확 느꼈지. 백날 첫날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. 결국 지 아들 편인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. 여하튼 저요.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거리를 둬야지. 나 너무 무섭거든. 이래서 시자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닌가 봐요. 하긴 아무리 며느리하고 친하다 한들 지 아들보다 귀할 리는 없겠지. 뭐 이건 우리 엄마도 그럴 것 같긴 해요. 뭐 그렇겠지. 부모니까.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어. 하지만 뭔가 마음이 좀 허무하네. 고부관계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그동안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이런 본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아요. 시자는 믿을 게뭐 어때? 댓글 1번. 미친 건가? 아니 이혼을 하든 싸움을 하든 뭘 하든 니들끼리 알아서 해. 일단 거지 같은 걸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. 어? 별 거지 같은 게 고민 상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2번. 내 딸, 내 아들과 사는 사람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쁘다 해주는 거지. 내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땐 당연히 며느리 사위보단 내 새끼 편 드는 거 아니야?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걸 아직도 몰랐냐, 이 아줌마야? 어? 3번. 아니, 다 떠나서 내 새끼가 같이 살기 싫다는데 어떻게 남의 편을 들어줍니까? 그래도 그 시어머니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지만 못된 인간들은 본인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혼시키려 발악합니다. 몰라요? 참 이상하네. 이거는 섭섭할 일이 아니야. 오히려 깊게 개입하는 시모가 더 그지 같고 위험한 거야. 아니
살고 안 살고 편들어주는 시모가 뭐가 중요해? 시모랑 사는 게 아니고 네 남편이랑 사는 건데. 그리고 약속 취소도 당연한 거지. 아니, 지금 아들 내외가 산이 많이 하는데 만나면 뭐 어쩌라고. 같이 밥 먹으면서 뭐 울어줄까? 팔은 당연히 안으로 굽는 게 맞는다지만, 이거는 그렇게 따져도 시모의 잘못이 아니죠. 애꿎은 것에 화풀이할 생각하지 말고,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, 너희들끼리. 4번? 그래, 너도 잘 알고 있네. 니네 엄마도 딸내미 편들어 주겠지. 사위 편들어 주는 거 아니잖아? 안 그래? 근데 왜 이지랄이야? 5번? 아니, 그럼 너는 뭐, 이혼하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랑 연락할 생각이었어? 지금 내 아들이 힘들다고 이혼을 하겠다는데, 거기서 며느리한테 잘하는 시모가 세상에 어딨어? 이거는 반대로 봤을 때 니네 부모도 당연한 거 아니냐? 어? 남편이랑 이혼 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시모 만나가지고 밥 처먹을 생각을 하네. 아이고, 어처구니가 없구나, 정말. 깔깔깔깔. 6번. 남편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걸 보니까 쓰니 네가 유책인 것 같은데요? 하긴 그러니까 니들이 왜 싸웠는지 그 내용 말도 못하는 거겠지? 분명 네가 그지 같을 거야.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부모가 며느리 편을 들겠냐고. 나중에 만약 네 아들이 똑같은 소리 하면 너는 며느리 편 들어줄 거냐? 그럼 인정. 7번. 뭐야, 미친 거야? 아니, 당사자인 남편이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데, 거기서 시어머니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, 어쩌라고? 뭐? 8번. 남편 반응도 그렇고, 니 반응도 그렇고, 보아하니까 결국엔 니 잘못 때문에 이혼 당하게 생긴 거고, 그거를 시어머니가 좀 대신 막아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? 이혼 당하기 싫으면 네가 남편한테 납작 엎드리든가 그렇게 했어야지. 왜 그걸 애꿎은 시어머니한테 바라는 거야? 아니 왜 사람을 괴롭혀? 이거 진짜 이상한 여자네. 참나. 어이없어.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? 그러는 뭐 니네 엄마는 다를 것 같냐? 깔깔깔깔. 뭐, 첫 번째 사연하고 두 번째 사연, 뭐, 결은 좀 다릅니다만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. 그냥 자기만 중심이야.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. 첫 번째 걔는 새벽 3시에 남의 집을 간다는 게 그것도 세 번씩이나. 여기서 이미 뭐, 정신 뭐, 한 100만 년 나갔고요. 두 번째 쓰니. 물론 뭐 친하게 지내온 게 있으니까 나름 기대할 수는 있겠죠. 그런데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남편한테 크게 잘못을 한것 같아요. 내가 남편한테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친하니까 막아주겠지. 이걸 원한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세상 인심이 그리 되겠습니까, 그죠? 어쨌든 뭐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이런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을 봐야지. 내가 주인공인데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?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어지러지나네요. 감사합니다.